자,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어젯밤 발표된 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 대거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막판 공천 파열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0개 선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원, 윤영찬, 노영민, 강병원 의원 등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 대거 탈락입니다. 예상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어저께는 비명 소리가 가득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의외의 결과가 박광원 의원이에요. 그 지난 예. 직전 원내대표 출신이고 예. 그리고 사실 굉장히 또 의정활동 합리적으로 했던 분들을 평가받았는데 예. 그렇게 패한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그 예. 가결이 됐던 점에서 아마 강성 지지층이 대거 몰려서 예. 그 박광훈 의원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하나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과연 이런 저 총선의 공천 결과가 예.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민주당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발표된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몇 군데 이제 특징적인 데가 있는데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 감점 핸디캡에도 정봉주 전 의원과 다시 이제 네. 결선을 치르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하위 평가에 이제 속하면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맞아요. 본인이 이번에 경선에 임하는 프레임을 네. 바보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스럽지만 탈락할 걸 알면서도 네.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를 해서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3자 경선에서 1차 통과를 했고 네, 네. 앞으로 결선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예. 사실 1대1이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번 어떤 경선의 어떤 룰을 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의 어떤 결과도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뭐 네.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박용진 의원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쨌든 1대1 구도가 되면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친문 비명계는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공천 갈등이 또다시 당내에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그 비명계 인사들이 많이 탈락을 했다고 볼 수도 네.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것이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되게 유명세를 날렸던 조상호 변호사도 탈락을 했습니다. 예상 바뀐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미 친명계 말고도 친문 세력들 중에서도 단수 공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이제 공천이 끝나가는 막바지에는 그렇게 예.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명계가 이제 경선에서 대거 승리를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글쎄 이른바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탈당은 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사실 경선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출마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예. 우리 선거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탈당보다는 당에 잔류하면서 예.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총선에서 책임지고 치렀지만 패배했을 때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친문이라든가 비명계가 좀 뭔가 도모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이번 공천으로 인해서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완성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고 네네. 정말 이재명 사당화라는 논란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예. 정말 비명계가 너무 주저앉았고 친명계가 정말 득세했다 예.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예. 대표 공천 파동에 대한 입장 밝히면서 언론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비친 걸 보면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막 이러는데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갈등, 내홍, 분열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죠.
네, 결국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천 잡음만 언론에서 이렇게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일 화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많고 네.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작은 몸짓 하나 뭐 영화배우로 한 명 만나도 그리고 또한 미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예.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반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사화가 되는 면이 있겠죠. 하지만 네. 원외 인사들은 사실 현역 의원 한 명이 반발하는 것보다 하는 것에 비해서 원외 인사 100명이 해도 사실 기사화는 현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민주당이 아무래도 현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좀 의논을 해보죠. 이 권향엽 이 전 청와대 비서관의 네. 사천 논란을 놓고요. 민주당의 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이 강경 대응에 나섰죠. 여기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맞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글쎄요. 여야가 각 당 대표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상황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전국을 찔렸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결국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 단수공천을 전략공천을 이제 경선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찔리니까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 조치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거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봐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 보수 일간지 기자 한 명하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고발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정치를 사법으로 영역을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자꾸 그 압박을 가하는 거는 사법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제갈물리기라고밖에 보지 않아서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맞대응을 했지만 저는 그 민주당이 먼저 이걸 가지고 예. 왜 이걸 갖두고 재판의 영역,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저는 예.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여론이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한다? 저는 민주당이 대응이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정치를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겼다는 데는 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고발인이고 뭐 조사를 하고 예. 이렇다고 해서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 권향엽 이 인사가 충분히 현역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예. 민주당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오신 분인데 예. 어떤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는 식으로 완전히 치부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의 당직자들조차도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서라는 거는요 예. 어떤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들을 우리가 주로 비서라는 개념으로 쓰고 예. 당직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당직자의 그 어떤 직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좌 직원들은 국회의원을 사실 보좌하는 사람이지만 당직자들은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당내 팽배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또 다시 말씀드렸. 지만 지금 광주 전남에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예, 예. 저희 당헌 당규에 여성을 배려해야 된다는 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저희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당이 뭐 사천이라 이렇게 비하는 것은 저희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행 비서는 아니지만 그 네 명이나 있는 것도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선 캠프 경험해봤습니다만 예. 배우자실을 두고 배우자실에 실장을 현역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부실장을 네 명이나 두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메시지 동선 일정 관여하면 다 비서지. 네. 무슨 거기서 수행 비서가 있고 일정 비서가 있고 기획 비서가 있습니까? 저는 네, 네.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 말하자면 곡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국민의 눈에도 공정해 보이지 않았고 네. 공정한 시스템도 아니고 왜 40일 남겨놓고 갑자기 룰을 바꿉니까? 예. 이런 측면을 지적한 건데 이게 가짜 뉴스다? 이걸 가지고 입막음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 굉장히 저는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오프된 친문 핵심 인사 홍영표 의원 어제 결국 가짜 민주당 떠난다라면서 탈당했습니다.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정치인이요. 이 명분과 실리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명분은 반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심판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다음에 실리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은 나중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예. 당선 가능성도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떤 무소속이나 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예.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석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요. 서른 의원이 추천하는 이 민주연대에 합류하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도 뭐 연대를 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저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하에서 1, 2당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 제3세력 혹은 무소속이 들어온다? 예.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른 의원 지역구에 강남에서 공천 조정된 박성중 의원이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서 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수도권 선거가 지난번처럼 압승할 수는 어렵겠지만 예. 이번에 구조적으로 지금 공천 갈등에다가 지금 이런 분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수도권 선거 국민의힘이 의외의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네. 국민의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라고 평을 받던 여당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러서 공천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천 내관을 꼽혔던 영남 강남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뭐 시스템 공천 이의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 여당도 공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과거와 같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막판에 이런 파열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강남 공천 이렇게 봅니다. 그 강남 공천은 사실상 지도부의 의사와 그 공천의 컨셉 방향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전략적으로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우리 우쪽으로 그 우쪽으로 좀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용호 의원은 공천 한 겁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선정해서 그 당의 공천 방향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들 그렇게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에서는 사실 3선 의원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대 재선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네. 유경준 의원은 억울하겠지만 저는 당에서 그렇게 판단한 지금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당 우사의 자세에서 승복하고 또 혹시라도 당에서 다시 어떤 경쟁이 있는 지역에 재배치한다 그러면 또 따를 수 있는 거. 저는 저희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어쨌든 강남 공천과 이른바 TK 공천에 대해서는 파이름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예. 그 정도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재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그런 고려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당에서 그런 정도의 배려한다 그러면 네. 그것도 따르는 방법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유승민계 쳐내는 게 뭔가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단순한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하다, 뭐 친문을 쳐낸다고 똑같은 원리로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유경준 의원이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 공천에서 배제를 하려면 부적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국민의힘의 총석 공약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했. 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공천 배제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친유승민계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유승민계를 친윤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 추천 지역구로 결정된 울산 남갑에서 포도폰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추천제 혁신 카드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거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제 제도가 갑자기 부상하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강세 지역에서는 뭔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은 했지만 감동이 없었고 혁신과 쇄신이 없었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당이 개입해서 뭔가 물갈이 공천, 혁신 공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전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물론 지금 여기 컷오프 사실상 컷오프 당한 의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예. 저는 뭐 지난번 뭐 우리 저 김연아 의원도 꼭 반발하다 결국 수긍하듯이 예. 저는 이제 이걸 선당우사의 자세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정했으니까 빨리 이제 대상, 그다음에 이제 방식 같은 거 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마무리 짓고 실제로 감동 있는 공천으로 결과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여기는 좀 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지금
밖에서 보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경준 의원 사태라든지 이채익 의원 사태 같은 거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공천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당은 여러 가지 달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이고 예. 야당은 그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파열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당 공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후 재표백을 특검법 이후에 현역들이 많이 컷오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열음이 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결과를 보면 네.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국민의힘도 친윤 성향의 의원들로 결국 채워져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하고요. 민주당 조국 전 장관과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양당이 탄핵의 강, 이 조국의 강이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다시 유영하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 금태섭 최고위원과 제가 그토록 싸워서 건너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위성과 내로남불의 강 그리고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조국의 강으로 아예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글쎄 뭐 국힘부터 보죠. 뭐, 네. 뭐 국민의힘의 유영하 변호사 공천 문제 또 뭐 다른 뭐 도태우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글쎄 이제 대구 지역에서야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 선거에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이 두 분 도태우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역에서 출마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른바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다시 탄핵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선되던 순간 저는 사실은 탄핵의 강은 다 건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선거에서 또 의제, 아젠다, 이슈를 꺼내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향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에서의 좀 말하자면 지금 TK의 취약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수도권 선거까지 무슨 영향을 굉장히 끼친다? 조금 저는 확대 해석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를 놓고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도층 표심 이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도층 표심이 뭐 일부 이탈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집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당은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조금 선을 긋는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의 지지자와 조국 신당의 지지자가 겹치는데 네네. 이 겹치는 지지자가 민주당을 이탈해서 조국 혁신당을 갔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의석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는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양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례 정당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연대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는 그 조국을 연결하면 이제 중도층 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멀리 했다가 네. 현실적으로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지금 네. 전략적으로 뭉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요 네네. 민심이나 당심을 숫자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결사체인 네. 정당으로서는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오늘 나란히 경기도를 찾습니다. 경기도는 솔직히 굉장히 표가 많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 격전지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 사실 4년 전에 수원 참패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찾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경기 양평을 찾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행보는
이른바 이제 약점 보완형. 우리가 좀 약한 지역을 먼저 보완하고 튼튼하게 한 다음에 찾아오고 수복할 지역을 수복하고 찾아올 지역은 찾아오는 그런 전략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의 약점 지적형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이 옳으냐 이제 문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수도권 한강 벨트와 그다음에 남부 벨트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가 과반하거나 일당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취약지 더군다나 꼭 찾아올 전략 지역들은 앞으로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반면 이재명 대표는요, 서울 종로 영등포 갑에 이어서 어제요, 양천갑을 찾았습니다. 친문계인 황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친문의 핵심 홍영표 의원의 탈당한 날 친문 황희 의원 지역구에 유세를 나간 거예요. 비명 달래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양천갑 간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문과의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친문 주류 세력들 중에서 공천을 받아서 본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지금 현재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러한 당내 갈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본선에서 국민의힘과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이런 당내 갈등이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안 좋게 보이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문 주류 세력들도 지금은 봉합을 빨리 하는 과정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충청을 지나서 이제 경기권을 쑥 훑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엄청 졌더라고요. 그렇죠. 다 팔았더라고요. 이번 지금 움직이는 동안 동선을 보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거 전략, 그러니까 지도자의 선거 전략을 보려면 입을 보지 말고 발끝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충청, 이른바 중원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고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지역에서 선전해도 텃밭에서 선전해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분은 또 불출마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계속적인 캠페인 전략을 약점 보완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